바지락 효능과 부작용. 바지락은 갯벌에서 채취되는데 채취 중에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바지락 같다고 해서 바지락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바지락은 보통 2월에서 4월 이제철이며 산란기는 7에서 8월인데 주의할 점은 산란기에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빈혈 예방. 빈혈에 도움이 되는 철은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이러한 철은 바지락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빈혈에 좋은 작용을 하는 철과 함께 비타민 B12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겪고 있다면 꾸준하게 섭취하세요. 간 건강. 바지락은 타우린이 풍부해 간 건강에 좋습니다. 타우린은 보통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바지락에도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 혈당 저하 작용 등 간 기능을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좋습니다. 근육 생성.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줄 알았던 단백질은 바지락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바지락 속 메티오닌 성분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량 증가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경련 개선.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지락은 체내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해당 증상은 눈떨림이나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만 예방.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바지락에 함유되어 있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은 단백질의 합성을 도와주고 근육이 잘 생성되게 도와줍니다. 특히 근육량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비만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운동과 함께 적당량의 바지락을 섭취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숙취 해소. 바지락 효능은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바지락에 들어있는 베타인과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숙취를 해소해주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술을 과하게 마셨거나 잦은 음주로 인해 피곤함이 오래간다면 바지락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상처 회복. 바지락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지락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12와 철분, 코발트 등의 성분들이 상처를 회복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작용. 바지락을 과하게 섭취하면 바지락 자체가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기관이 약하다면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이외 설사나 복부 팽만,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